자,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스쿠터의 기초인 바니오 강좌를 찍으러 오늘 건우 친구랑 같이 청라에 왔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호비랑 바니오 정말 기초적인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기초 강좌에 넣지 않았는데 어린이날 전후로 많은 친구들이 스쿠터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오늘도 청라 파크에 타러 온 친구들 보니까 요 바니업 강좌를 찍어서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건우 친구가 바니업 구분 동작이랑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요걸 간단히 설명해 줄 거예요. 우선 바니업 구분 동작 한번 건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니업 동작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팔이랑 무릎을 이렇게 눌러서 펌핑을 해주고 앞바퀴를 이렇게 최선을 뒤로 해서 앞바퀴를 이렇게 밀면서 들고 당기고 팔이랑 무릎을 접어서 땅 위로 당겨요. 우선 몸을 앞쪽으로 살짝 당기기 전에 힘을 주는 동작인데 수그려서 밀고 손을 밀고 위로 당기면서 발을 뒤로 접는다. 네. 핸들 들면서 몸을 당기는 거지. 그렇죠. 몸도 펴주면서 펴주면서 당기는 건데 이게 이렇게 구분 동작이나 말로 설명하는 건 되게 쉬운데 막상 낮게 점프를 뛰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호핑이 되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뛰는 게. 요게 아까 구분 동작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요거를 조금 빨리 배우려면 턱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여러분들 뭐 인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파크 가면 요렇게 턱 져 있는 데 있어요. 요런 데서 앞으로 가서 쭉 가다가 앞쪽을 눌러서 딱 들고 데크를 갖다 받아도 돼요. 들이받아도 부딪힌 다음에 앞쪽을 누르면서 뒤쪽 발을 들어 올려서 지나가는 거죠. 요거를 조금씩 속도 내면서 타닥 걸치면서 올라가도 돼요. 요거를 계속 갖다 부딪히면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가 이제 내가 핸들 발을 당기는 거랑 이제 뒤쪽 데크 뒷바퀴 쪽을 들어 올리는 게 잘 되면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여기를 바니업 동작으로 땡기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 자꾸 하다 보면 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높은 곳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평지에서 발을 잡아당겨서 데크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보다는 여기 이렇게 턱 진 데를 갔다가 처음에는 갔다 박치기를 한다 그래야 되나? 들이받는다. 여기를 그냥 갔다가 딱 갔다 박는데 앞쪽은 들고서 갔다 박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를 올라가야 되니까 뒤쪽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딱 박고 딱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힘이 좋아지니까 여기를 들어 올리면서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동작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냥 바니홉이에요. 그냥 홉으로 뛰는 것보다 바니홉으로 지나가면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피해서 올라간다. 요런 생각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건우 친구가 얼만큼 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스쿠터 이렇게 엎어놓으면 보통 높이가 한 60, 65 뭐 요 정도 되니까 계속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연습을 하면 돼요. 뭐 따로 뭐 건우가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다면 팁 같은 거? 평지에서 연습할 때 앞에 뭔가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가 투명한 무언가가 있다 생각하고 그걸 넘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높게 잘 뛰어져요. 그냥 바닥 플랫에서 연습할 때도 앞에 뭔가
가상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닥이나 선 같은 거 보고 뛰어도 되고 아 선 바닥에 이렇게 선 같은 거 라인 같은 거 있는 것도 예, 뛰어넘는다 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앞쪽 핸들바 잡아당기면서 네. 예, 뛰는 연습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 바니오 강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강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청라파크에서 간단히 바니오 강좌를 찍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습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실력이 빨리빨리 늘고 연습할 때도 보호장구 차고 해야지 안 아프기 때문에 예, 더 빨리 계속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니옥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